축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달의 섬유 역사 진행을 맡은 최지선입니다. 선악 역사 편찬원과 떠나는 천일국 섬유 역사의 시간 여행, 이달의 섬유 역사 12월의 시간입니다. 1991년 11월 30일부터 참 부모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신 지 40년 11개월 만에 꿈에도 그리워하며 염원하셨던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올해로 북한을 방문하신 지 32년이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달은 참부모님 북한 방문과 중동 섬리에 대해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의 주요 섬리를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참 부모님께서는 북경 국제공항 기빈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 민항 JS-22로 특별기를 타고 북경 국제공항을 이륙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 자리엔 참 아버님의 바로 위 친누이 문효순 씨, 여동생 문효선 씨 외 친척 6명을 비롯해 김다련 당시 부총리와 용기복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원장 등 30여 명이 나와 참부모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뒤 모란봉 영빈관에 도착하여 김다련 부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30분간 요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영빈관 2층에서 누이를 비롯한 친지들과 1시간 동안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묵남관으로 자리를 옮겨 3시간 동안 윤기복 부위원장과 김다련 부총리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아리랑 탈춤 등 전통 민속 공연을 관람하십니다. 다음 날인 12월 1일 초하루 경배식을 마치고 만경대 김일성 생가를 방문 후 만수대 국회의사당 특별실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주의 두익사상과 참사랑에 의한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2시간 동안 설파하십니다. 그 후 제1차 경제협력 실무회담을 갖고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특별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진화는 있기 전에 제가 이제 저 많이 봐서 갔다야 돼. 진화는 있기 전에 순놈 안 남자 여자 상대로 되는 이 진화는 먼저 무엇이냐 나중에 가서 내가 경찰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하니까 우리 경찰사 이런 영생이 열려 영생 생명을 가지. 하늘과 땅이 상대적인 세계, 지상 세계, 천상 세계, 주체 대상. 이 때문에 마음 세계, 몸 세계, 마음 같은 세계, 주체 세계다. 영적 세계, 몸 세계, 상대적 세계, 몸적 세계, 몸 마음이 하나 되는 거야. 이 때문에 몸 마음이 전부 다 하나 돼가지고 둥 나가 돼 있는데 기도할 수 있으면 몸 마음이 24가 하나 돼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은 말이야 음차와 같이 주파수 같으면 음차하죠. 마음이 땅 때리면 몸이 같은 무엇에 있어서의 이게 몸 마음이 하나님 참사랑 참사랑의 동맹이다. 셋째 날인 12월 2일은 전날에 이어 제2차 경제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참부모님 일행은 개선문, 주체사상탑, 능나도 경기장 등 평양 시내를 둘러보셨습니다. 그 후 대동강 어귀를 막은 댐인 서해 관문과 평양시 인민학당을 참관하십니다. 12월 3일과 4일 양일간은 금강산 관광길에 오르셨는데요. 3일은 특별기로 원산에 도착하신 후 만물상 계곡을 관광하고 정원 요천에서 온천역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 4일은 구룡폭포를 둘러보셨습니다. 12월 5일 여섯 번째 날은 용기복 위원장과 참부모님께서 합의서의 공동성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후 순안공항에서 헬기로 정주에 도착하신 참 부모님은 장손 조카 문병현 씨 집을 방문하고 식구들과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 후 참아버님 생가를 방문하셨는데요. 그곳에 문경유 충부님과 김경계 충모님 묘소를 성묘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6일은 역사적인 김일성 주석과의 단독 회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함흥근교 마전 주석 공간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오찬을 겸한 단독 회담을 하셨습니다. 마전 주석 공간은 김일성 주석의 대표적인 휴양소로 외국 국가 원수들을 영접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첫 순간, 참 부모님께서는 김 주석의 안내를 받아 긴 통로를 지나 회의실에 도착. 회담에 앞서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 기념 촬영이 진행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김일성 주석과 마주앉아 45분 동안 오찬을 하며 주로 낚시와 사냥 등 취미에 관한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이때 김일성 주석은 식탁에 오른 메뉴를 일일이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통일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등 4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성명 10개 항과 문김회담 합의사항 4개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7일은 평양 지하철 관광 후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하시고 옥류관에서 오찬으로 냉면을 드셨습니다. 다음에는 봉수대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하시고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 후 참부모님께서는 북한 정부 고위층과 친척들의 환송을 받으며 순안공항을 출발, 평양을 떠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날 북경공항에 도착하신 후 북한을 다녀오면서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심으로써 북한 방문의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1969년 12월 9일 참부모님께서는 한국문화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한국문화재단은 1965년부터 리트렌젤스의 해외 순회 공연이 시작되자 이들의 공연 활동을 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리트렌젤스 예술단은 현재까지 60여 개국 7천 회 세계 순회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유엔 등 세계 정상들 앞에서 공연하고 한국전 참전 22개국을 찾아 보훈 공연을 함으로써 민간 평화사절단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리트렌젤스는 1997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하는 등 남북 문화교류에 물꼬를 트는 대한민국 문화외교사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문화재단은 유니버설 발레단 설립과 운영을 함께 지원하며 한국 발레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예루살렘 평화대행진 그리고 평화의 왕 대관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와 독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132명의 미국 목사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떼어와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30냥으로 산 토기장이의 피밭에서
십자가를 묻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시정하는 예루살렘 선언서를 선포한 터 위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성지이면서도 중동 분쟁의 진앙지라는 모순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종교적인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은 정치적 타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초종교, 초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종교 간 벽을 허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초종교 지도자 세미나, 세계종교회의, 세계종교연합, 중동여성평화회의 등을 꾸준히 개최하셨습니다. 2003년 평화대행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과 문흥진님의 평화의 왕 대관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쁨과 평화에 대한 희망이 넘쳐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맘 하이탐, 김닥지, 이슬람 대표는 친형제 두 명이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사살되었지만 유대인들을 용서한다면서 크나큰 화해와 참사랑을 배웠다고 감동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날 평화의 왕 대관식을 통해 예수님은 2000년 만에 유대인의 왕으로 서셨고 문흥진님과 함께 왕권 즉위식을 함으로써 영육계가 하나 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미국과 한국에서 참부모님 주재하에 평화의 왕 즉위식이 열렸고 2005년 천주통일 평화의 왕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은인 공식적인 연설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참된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직선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근본 원리를 실천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들에게는 쇠퇴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유에 신성한 법칙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교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차원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원수들도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참사랑의 힘에 가여 굴복당할 것입니다. 네, 12월 한 달의 주요 섭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지난 섭리 노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순공 걸기 대회, 주식회사 일화 창립일 등 뜻있는 여러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총불이를 겨누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참부모님의 평화 통일을 위한 북한 방문 행적과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라고 하신 중동을 향한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총소리가 그치고 평화와 환희의 축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축구 여러분, 이달의 섭리 역사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